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T알파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피델릭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무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특수건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기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기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좀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화두죠. 이번 주 수요일에 올해 첫 이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이후에 주가 변동성에 좀 촉각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 반도체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AMD 그리고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이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이 섹터별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업종이 약세가 크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증시의 종목들이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이 증시의 하락폭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금요일 날 시간에서 흑연에서 상온 초전도체 발견 소식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상보라든지 STX, 뭐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쏠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지금 고점 종목들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좀 공격적인 추격매수보다는 뭐 관망이라든지 좀 고용지표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서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분할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의 위치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일단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적인 분위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자, 오늘 뭐 분위기가 어떻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죠.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렀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합권이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보지만 추세적으로는 저점대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FOMC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29일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있고 내일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그리고 AMD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실적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특징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거나 적어도 낙폭은 제한되어야지만 하반 경직을 보여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2023년도 하반기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밀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장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 자체가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우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주후반 같은 경우는 메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메타가 아니라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웠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종목군들, AI 쪽과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AI 관련 종목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KT 알파입니다. 뭐 지난주에 뭐 설명드렸던 로체 시스템이랑 차트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KT 그룹 계열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제공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의 비전 프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초반에 지금 판매 호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주문 3일간 최대 한 18만 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기 판매 예상치가 좀 두 배를 웃도는 기록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애플 TV 플러스에만 좀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애플과 이 콘텐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애플 TV 앱에서 영화를 유통을 하거나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애플과 더불어서 이 삼성 TV 플러스 내 이제 영화 콘텐츠 제공에 따른 글로벌 기업 이 OTT 경쟁이죠. 애플이랑 삼성은 계속 경쟁 나오고 있는데 이 동시 수혜를 좀 받아볼 수가 있다. 라는 부분만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 이 실적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 뭐 당기순이익은 무려 124%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별 매출이 좀 증가 추이에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또한 이 국내 최다 IP 판권 유통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이 핵심 콘텐츠 수급을 위해서 IP 판권 투자를 매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신규 사업적인 부분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재료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글로벌 양자 경쟁 및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조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규모가 연평균 한 20% 이상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이 양자 기술 부각했다는 수혜주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 알파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점 그리고 양자 기술 모멘텀이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피델릭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매매를 하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D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한 매출도 많이 있지만 이 MCP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엣지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미국이 중국 쪽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역발상의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는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이 피델릭스라는 기업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델릭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